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보안학과 20학번 신명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나콘다에서 어뢰네 사용 및 텍스트 분류에 대한 영상을 지금 찍게 될 거고요. 일단 지금 1편 목표에서는 아나콘다 속임이 설치, 아나콘다 내부 라이브러리 소개, 그리고 텍스트 전 처리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할 것입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들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콘다에 대한 소개랑 설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머신러닝을 실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제가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 기능들이 구현된 패키지들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를 일일이 쭉 설치를 진행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머신러닝 실습에 필요한 많은 패키지들을 이제 모아놓은 배포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나콘다라는 겁니다. 이 아나콘다를 사용을 하면, 굳이 일일이 다른 패키지들을 다운받지 않고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유용한 패키지들을 이미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쉽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 기반이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R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나콘다의 설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 실습 때 아나콘다의 설치에 대해서는 화면이랑 같이 보여드릴 텐데, 윈도우 10 64비트 환경을 일단 기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Mac OS나 리눅스에서도 당연히 설치를 하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 공식 링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이메일을 제출해서 진행하는 문구가 보일 테지만 밑에 있는 스킵 버튼을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 화면으로 갈수 있고요. 저는 윈도우 환경이니까 윈도우즈 버전으로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설치 방법은 이따 실습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나콘다 패키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나콘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양한 내부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 몇 개를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numpy가 있습니다. numpy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사용해 봤을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과학 계산과 데이터 분석에 좀 사용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이고, 다차원 배열 객체와 다양한 수학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import numpy as np로 import를 시키는 게 대표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np.array로 연배열을 생성할 수 있고, np.generous라는 그런 항목으로 3 곱하기 4의 이 모양에 따라서 0으로 된 행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once 같은 경우는 1로 이루어진 행렬을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np.arrange 같은 경우는 0과 10 사이에 그 범위 안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 어레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랜덤한 수를 뽑아내서 단수를 생성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판다스의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과 분석에 사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특히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좀 특이한 2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mport pandas spd 이렇게 보통 임포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이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형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뿐만 아니라 시리즈라는 자료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일반적인 리스트나 배열을 시리즈 자료형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head라는 함수는 헤드 말 그대로 앞부분에 상위 3개의 행을 반환하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가로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큼 반환을 하는 거겠죠. 테일은 반대로 하위 n개의 행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고요. 그리고 이 상당히 유용한 함수인데 info라는 함수는 그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거는 실습 때 그리고 직접 해보실 때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함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킬런이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킬런은 파이썬에서 머신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다양한 회귀, 분류, 군집화 알고리즘과 데이터 전처리, 모델 선택 평가 도구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진짜 유용한 라이브러리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구현해야 되는 그런 머신러닝의 복잡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미 다 구현이 되고 있고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손쉽게 그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자주 사용하는 함수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레인용의 데이터랑 테스트용의 데이터를 그 하나의 데이터셋 안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습 때 한번 다시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사용 회귀 모델이나 뭐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accuracy, 정확도죠. 이 정확도를 메소드 하나로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등등도 다 함수로 적용이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matplotlib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matplot은 파이썬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이고요.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와 플롯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 사용하는 걸 이렇게 예시로 들수 있고요. 좀더 자세한 사용은 실습에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전도도 만들 수 있고 히스토그램도 만들 수 있지만, 네, 좀더 실습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4는 그 matplot 아까 설명한 matplot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파이썬의 고급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통계적 그래프를 되게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더욱 좀더 세련된 시각화, 다양한 스타일의 옵션을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는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셋을 따로 로드하고 스타일을 설정해서 램 플롯을 만들고 산정도나 히스토그램, 밀도 추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할수 있는 시각적으로 그런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도 실습 때 가서 좀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LTK 라이언 라이브러리는 Natural Language Toolkit이라는 거의 줄임말이고요. 파이썬에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양한 텍스트 처리 및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하고요. 토큰화, 그러니까 전처리죠. 토큰화나 어간 추출이나 그런 것들을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뭐 분류를 할때 분류기라고 하죠. 뭐 네이비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나 TF-IDF 이런 것들의 분류기들을 직접 굳이 구현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럼 되게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직접 구현을 해보고 사용을 하는 것이 이론적인 학습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저희는 일단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ATK에는 이 다운로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좀 필요한 데이터셋과 패키지들을 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습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전처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를 하기 앞서서 먼저 그 텍스트 데이터들에 대한 전처리를 잘 해두어야 분류할 때그 오류 사항이 좀더 없겠죠, 오차가. 이 텍스트 전처리라는 거는 이 풀고자 하는 문제 용도에 맞게 이 텍스트를 사전에 처리하라 한 작업인데요. 크게 보통 토크나 정제, 규정화, 아니 정규화 등을 통해서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큰화는 이제 토큰이라 불리는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토큰의 단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기준하면 단어 토큰화가 되고 문장을 기준으로 하면 문장 토큰화가 될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득점을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 그거에 따라서도 또 토큰화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그런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토큰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NLTK나 Keras 패키지들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에는 정말 손쉽게 토큰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라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제라는 거는 클리닝,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진행하면 토큰화 과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후에 데이터를 다룰 때 방해가 되는 부분을 미리 제거해 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정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합의점을 찾기도 합니다. 등장 빈도가 너무 적거나 길이가 너무 짧아 이 노이즈들을 일으키는 단어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하나의 예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는 표현 방법이 다른 단어들을 통합시켜서 같은 단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로는 대소문자 통합이나 규칙에 기반한 표기가 다른 단어들의 통합을 예시로 들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텍스트 분류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